청주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상가가 비고 있습니다.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권리금을 못 받고 떠나는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.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택지개발지구. 상가주택 건물 곳곳이 입주자를 찾지 못해 텅 비어 있습니다.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임대 문의도 뚝 끊어졌지만 인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. 임종이 돼 있어 사람이 많이 왔다 난다든가 임종도 있는 거 있으면은 부자를 위해서 들어오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. 요즘 청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권 가운데 한 곳입니다. 이곳 역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상인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. 권리금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. 많이 팔리면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리는데 계속 독자를 받고요. 업무용 사무실인 오피스는 더 심각합니다. 지난 2분기 충북의 오피스 공실률은 25.7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.3%로 소폭 늘어 공실이 줄고 있는 전국 상황과 정반대였습니다.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상가 분양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신도시가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고. 낮은 금리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고 있지만 빈 점포가 늘며 수익률은 나빠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